안녕하세요, 서해복입니다. 오늘은 10월 2일 새벽 한 5시 정도 되는데요. 아침에 티켓 단점 한번 해보려고 새벽같이 한번 출출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요. 아침에 이 새벽에도 사람들은 많아요. 지금 해넘이신터 와 있는데요. 지난번에 그 해넘이신터 했던 자리하고 비슷해요. 저쪽이 비응항 쪽이고, 이렇게 보여서 보면, 저기가 바로 해넘이신터입니다. 해넘이신터 바로 앞에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먹겠네. 아침에 피크 타임 잡고 보려고 새벽까지 좀 달려왔는데, 손맛 좀 잘 보고 가야 되는데, 마릿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유, 손맛 좋습니다. 어이, 빠졌네. 어이. 나이스! 더 있어봐. 그래도 손맛은 보고 가네. 사이즈 좋아. 물었어? 그냥 감어, 그냥 감어. 막 제끼지 말고. 나이스. 빠진다. 돌아. 나보다 낫다. 나보다 나아. 지금 시간이 6시인데요. 집어등도 이제 거의 다 끝나고, 거의 시즌 종료 같아요. 느낌이. 원래는 5시, 뭐 6시 때 뭐, 해 뜰 때 피크 타임에 한번 와야 되는데, 전혀 없어요. 오늘. 주위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없고. 야, 어떻게. 여기 주위에서 저희만 잡은 것 같아요. 아무데나 안 나와요. 물었어? 오, 물었다. 나이스네. 어휴. 어이구, 끝났다, 끝났어. 무조건 돌아야지. 지금 시간이 7시 정도 됐는데요. 오늘 한 2, 3시간 정도 짬낚으로 했는데, 다행히 전화 짝꿍이나 그래도 손맛은 본 것 같네요. 근데, 야, 너무 안 나와요. 오늘 참 이런 날도 있다 싶을 정도로 안 나오는데, 와, 아침에
여기 해넘 있죠? 거의 까득이에요, 까득. 조선인들. 어쨌든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